이번 손씨는 조선 영조 시절의 선생이었던 환성 치안의 어느 봄날입니다. 지팡이 끌고 깊은 골 따라 배회하며 홀로 봄을 만끽하네. 돌아오는 길 소매 가득 꽃향기여 나비 한 마리 향기 따라 멀리서 오네. 문제는 선계입니다. 예장, 심유경, 배회, 독상춘, 귀례, 향만수, 호접, 원수인. 여기서 예는 끌다, 유경은 숲을 깊숙이 나 있는 오솔길을 말합니다. 수는 옷의 소매, 호접은 나비를 말하죠. 봄을 만끽하고 돌아오는 길, 멀리서 나비 한 마리가 향기 따라 날아오고 있습니다. 한 폭의 그림입니다. 예장 심유경, 배회 독상춘, 귀례 향만수, 호접 원수인. 지팡이 끌고 깊은 골 따라 배회하며 홀로 봄을 만끽하네. 돌아오는 길 소매 가득 꽃향기여 나비 한 마리 향기 따라 멀리서 오네. 환성지안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.